이게 피디신인 것 같았어요. 누가 나한테 강화무조 아닌가 하면서 저희 썰어라 했던 거 아세요?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오, 감사합니다. 네, 앵콜곡으로 저희는요. 저희 혹시 항상 제가 콘서트를 하던 노래가 앵콜곡으로 하는 곡이 있습니다. 아시바뜸이라는 곡이에요. 여기 어린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. 아시바뜸은요, 사실 욕은 아니고요. 꿈이 시작된다. 시작할 시에 시발할 발. 그래서 아 시발 꿈인가. 꿈이 시작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. 여러분의 앞길에 찬찬한 저 꽃같은 길을 기원하면서 아시발 꿈 저희가 부르고 여러분도 같이 아시발 꿈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응원하면서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 꿈! 마지막 꿈 들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이분도 아주 굉장히 잘 꽂았습니다.
춤출 때마다 도와줘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. 드럼 몸에 우상매워 이제 잘하는 거. 솔로가 지겨워 이제. 형 이제 잘하는 거. 아니 그럼 말고. 형 잘하면 될 텐데. 네 모창 있습니다 모창. 아, 바비김. 바비김. 사랑해. 우리나라의 스팅! 스팅 아니고 우리나라의 스팅이 아니라 스팅이 이거 진짜입니다. 한국에 올 때마다 이분을 찾아요.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스팅이랑 같이 연주를 하고 지금까지 공연을 같이 했습니다. 하시는 분은 이분 기억할 수 있는데 옆에서 솔로 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. 정말로 대단하신 분입니다. 스팅! 진짜. 우리나라 스팅이 스팅이 세대 트럼펫에 조장현! 하고 평소에 그 연락 자주 오시거든요.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진짜, 진짜. 아, 어제도 카톡했는데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. 진짜로 진짜 그 마이크 대명사요. 아 진짜 지금 스피커 한번 해볼게요. 진짜 진짜 국제전화 돈 많이 하는데. 자 전화합니다. 오, 고마워. 예, 형. 아, 분명 맞는데. 연락처 바꾸셨네. 왜요?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장난이었고요.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딱 들려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악기에 정말 축복과 영생 악기 그리고 진짜 스팀 맞아요. 진짜 맞아요. 진짜 맞아요. 맞아요. 네 아무튼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아시바꿈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이!